먹어보면서 일단 먹을 거부터 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1회 홈셰프 음식 퀴즈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음식 준비해주세요. 네. 오, 냉면이네요. 뭐예요 이거? 겨자? 아 이거 냉면에 넣어놓는 겨자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푸드 관련 퀴즈를 5개를 드릴 텐데 5개 중에 3개를 먼저 맞히신 분은 맛있는 냉면을 드실 거고요, 지시는 분은 당연히 그 겨자가 들어간 냉면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뿌! 일단 뭐 먹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 상관없죠.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Let's get it. 근데 네. PD님 그냥 주시면 안 될까? 배고픈데. 네 드릴게요.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퀴즈 가겠습니다. 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은 일단 먹어. 쌀국수. 땡! 한 번 시도하시면 기회는 없습니다. 아, 2번! 2번? 2번 뭐였죠? 땡! 저 이제 해도 돼. 네, 맞습니다. 저는 계란살. 몇 번? 4번. 정답! 어! 자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겨자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따면 안 되는 건가요? 적당히 하자 친구야.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네 이제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치킨과 맥주. 땡. 2번 커피와 술. 뭔? 정답. 네. 술이랑 커피가요? 말도 안 보여 역시. 네 이기신 분이 겨자를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매운 거 좋아해서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 많이 넣을까? 아니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야, 왠지 내가 안 먹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어. 색깔이 점점 노래지는데? 네 이제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4번 멸치 볶음? 땡! 1번이에요. 1번? 땡! 2번이요. 2번? 네. 2번이 김치찌개인데 콩비지 김치찌개? 땡! 땡! 2번 달래 김치찌개. 정답! 넣을까요? 네. 내가 안 먹을 것 같다는 그 진짜 확신이 왔거든? 아 근데 이제 좀 매울 것 같은데? 미쳤나봐 이거. 열받아 지금 잠깐만 더워 지금. 지금까지 겨자를 3번 넣으셨는데 냉면 육수를 한 입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기회를 줄게. 아니야 이거 친구 먼저 먹어 약간. 근데 많이 이기신 분이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요? 벌칙? 왜 벌써 벌칙? 왜 내가 맞췄는데 벌칙인 것 같지? 일단 맛만 봐봐 일단. 맛있어. 빨리 먹어봐. 맛있어. 진짜? 아직 맛있어. 아직?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 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더 맛있게 냉면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초 주시나요? 여자 다음에 식초. 역시 냉면은 고기지. 싹 해가지고 사줍니까? 이번 4번 문제를 맞히신 분에게 고기를 드리는 특별 문제입니다. 고기가 걸린 4번 문제는 특별히 주관식입니다. 누가? 땡발. 족발 냉채. 타코 와사비. 땡. 고는 그 타코 와사비가 왜 나오냐? 아 뭐 타코 와사비가 안 돼요? 와사비잖아. 같은 거 아니야? 겨자랑? Nope. 족발 냉채. 오이 냉채. 땡땡. 족발 냉채. 다른 거. 족발 냉채. 마약 김밥. 월남쌈. 정답. 아이 고기. 이거 한 톱 다 쓰겠어. 이거 말고 다 썼잖아 이거. 아 이게 혹시 원래 1인용이에요? 1인용? 1인용인가 이게? 승자와 패자를 가릴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돼지려. 나 돼지인가? 족발. 땡. 족발. 양파 먹을까? 땡. 이거 약간 곱창. 땡. 팝콘. 땡. 힌트 해드릴까요? 육류입니다. 미하오. 정답. 네. 대박 대박. 야. 이제 이 친구가 이거 다 먹으면 되는 거죠? 와우.
야, 뭐하냐? 친구야? 아, 겨자냉면 새로 출시됐나봐? 오렌지 주스 같기도 하고 약간? 먹어볼게. NO! 여기 콧물 확 올라오네. 게임은 게임이고 감사해요. 냉면도 준비해주시고. 우와, 건더기가 막 떠다니는데? 얘랑 노른자야. 노른자인가? 노른자랑 여자랑 구분이 안 가고. 피자이신 상경씨한테는 제대로 된 냉면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정말 진짜 근데 농담이 아니라 여자 많이 봤는데 공감이 되지 않고 배도 별로 무대도 되게 하고. 승리자이신 승경씨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흥미있네요. 제가 냉면도 맛있고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진짜 편하고 약간 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Sorry, baby, but I'm married to the money, and I'm feeling like I'm Pooh Bear. How I'm chasing all these honeys when an even hold her down, and she look like a Pooh Bear bunny doing donuts.